자, 그래서 접속사 대신 뒤에가 완전하다. 완전한 절이 없고, 관계대명사 대신 뒤에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불완전한 절입니다. 이제 완전한 절이 보고 있는 거지. 그쵸. 관계대명사는 내가 얘기했었지? 문장 두 개가 있고, 두 문장에서 겹치는 걸 찾고, 두 번째 문장에서 겹치는 걸 지운다고 했지. 겹치는 명사. 핵심이 되는 명사를 지우기 때문에, 주어를 지우든 목적어를 지우기 때문에, 필수 성분을 지우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자, 이제 명사에서 대신에 이끌린 절을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뭐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선행 접속한 형사들을 이끌고, 뭐 해석도 당연히 다르겠지. 아, 해석 자체도 다르긴 하네. 얘는 이제 얘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명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뭐다? 잘 봐.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선행 접속하는 형용사들이야. 그러니까 둘이 구별하는 것도 다르지만 해석도 좀 다르겠지. 그죠? 거기다 좀 적어. 관계대명사 대신. 오케이? 얘는 뭐다? 형용사절. 형용사절.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신 형용사절로서 앞에 나온 선행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많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는 컷 이렇게 되니까 해석 자체도 달라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가장 맨 처음은 뒤가 완전한 누구라는 건지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대 뒤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진, 뭐 주어 또는 목적어도 그렇고 소유격도 빠진 거, 그것까지 여기도 소유격까지 빠진 불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장. 자, 이 문장 읽어봐. I believe that he is a 자, reliable요. reliable. reliable person. 그쵸? 자, 뭐 이거 밑에 해석 보지 말고. 자, 이거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야.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믿는다. 그가, 자, reliable은 믿을 수 있는 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요. 자, 여기 대시 이렇게 나왔는데, 잘 봐. 이 대시 뭔지, 그 다음에 여기 대시 뭔지를 하는 게 이거 중요한데, 한이야, 봐봐. 자, that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that 뭐예요? 명사가 접속사 대예요? 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가 완전하니까, 그지? 자, 여기 SV. 그는 뭐뭐이다. 이 형식이지? 그러니까 a reliable person이 뭐. SVC 완전하다. 자,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 대시이다. 그지? 자, 접속사 대신, 무슨 절? 접속사 대신 명사절이라고 했지. 명사절인데. 자, 한이야. 자, 명사절 중에서 뭐 자리에 쓰인 거야? 목적어 자리지. 그쵸. 얘가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야.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쓰인 대신 뭐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고 했지. 알겠어? 그래서 생략 가능한 것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돼요. 이거 없이도 이렇게 나온다. I believe he is.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고. 여기 reliable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자, reliable은, 자, 이거 알아야 돼요. 혹시 이거 압니까? 네. reliable.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자, 이게 depend on 하고 같아요.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의지하다, 뭐뭐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rely on 뭐뭐에 의지하다. 그래. 지금 너희들이 내가 내주는 거를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윤이도 뭐 언니한테 물어보면서까지 하고 있고, 꼼꼼하게 하고 있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도 스스로 알겠지만 할게 어때? 많아. 알지? 열심히 하는 건좀 잘하고 있어. 근데 할게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rely on 하면은 알아야 돼. 딱 하면 바로. 오케이? 그래요. 자, 아무튼 rely 이게 의존하다. 자, rely에서 뭐야? rely가 rely of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의존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이 되는 거야. 누군가에 의지할 수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 거고요. 이거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I like the movie that I watched yesterday. 그죠? 자, 이게 TED 나왔는데, 아니야. 여기서 TED 뭐예요? 관계대명사 되시죠? 왜? 불완전하지. 왜 불완전해? 분석을 해봐, 분석을. 나는 봤다지. 나는 봤다, 어제. 나는 보았다, 어제. 그죠? 어때? 그렇지. 뭐를 봤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이 watch 뒤에 뭐가?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어. 그지? 그러면 한이야. 여기서 watch는 무슨 동사? 타동사야. 그러니까 watch가 여기서 타동사라는 거지. 그래서 타동사는 목적어가, 그러니까 타동사는 뭐라고 했어?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근데 안 나왔잖아. 그럼 어때? 불완전해지는 거지. 불완전하면 뭐다? 관계대명사. 라고 했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 한이야, 무슨 격? 격, 격. 무슨 격? 주어나 목적어 나왔지? 뭐가 없어? 목적어 없잖아. 목적격이야. 불완전한 요소가 들어가고 그 격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고,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그랬지?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지. 자, 앞에 나온 뭐를 보내줬다? 선행사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면 하니까 명사 앞에 나온 선행사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끊어주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지? 이거 뭐 가능하다? 얘도 생략 가능하다 했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잘해주세요. I like the movie I watched yesterday. 그러면 뭐지? 갑자기 멈출 수가 있거든. 오케이, 알겠지?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이어서 설명할게요. 일단은 잠깐만.